처음 만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해서 나누는 게 사실 쉽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제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기억이 기념될 수 있는, 조금 텍스트화 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매우 좋은 경험이었고, 또 그것들을 이제 배역을 나눠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점, 너무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쉽게 하기 어려운 경험인데 그걸 직접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제가 쓴 글이 실제로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되게 창의적인 걸 잘 못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자유롭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잘 못하거든요. 그런데 뭔가 일정한 룰을 주고 또는 뭐 습관적인 동작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동작화시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동작들을 가지고 다 묶어서 루틴처럼 만들어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잖아요. 지금도 생각하니까 약간 짜릿한데 답이 없다는 게 진짜 큰 매력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자신의 틀을 깨고 그런 과정이 뭔가 하나의 삶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이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스윙 댄스를 출 수 없었던 거, 그러기 때문에 더 우울감을 느껴서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,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.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생소한 장르잖아요. 많이 체계적으로 재밌게 보면서 사물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게 좀 넓어진 것 같아요.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작품을 만들고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도 나랑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